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쥐는 그 왕쥐인이 왼팔 알호즈한테 권총실방을 먹였었는데, 네, 그 쩌외 난관은 이 피로 맺어진 동맹인 왕쥐인 조직원을 말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도저히 안 될 거란 걸 느낀 외나는 8월 1일 밤 아시아 노래방에서 그 짱쥐는 만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은 아시아 노래방에서 생긴 일이니 해결을 해도 이곳에서 해야겠죠. 웬나는 왕쥐인까지 다시 불러서 그 아시아 노래방 로비에서 저 기다렸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요즘 3회 동안 짱쥐인이 맨날 날아다니던 그 로비 소파에서 말입니다. 그날 류수왕은 또 서광국장이 차를 운전해 주느라 없었고, 린한창, 왕후고, 당리창, 야바사화, 정다웨, 리딩핑, 하이타오, 러방즈, 노랑대가리 등등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노래방 영업도 중단하고 이 로비의 소파 곁에다가 의자들을 한가득 가져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들 그 의자들에 척 앉아서 이 담배나 뻣뻣 빨아대면서 짱쥐는 기다렸었다고 하는데, 이 노래방 안은 조용했었고 다들 아무런 말도 없이 묵묵히 담배만 빨고 있었는데, 이제 그 10여 년 동안을 함께 이 강호바닥을 누비고 다녔지만 또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를 딱 싫어하는 한 놈이 쳐 일어나면서 연설하는데, 아바아바! 아이고, 그만 좀 아바아바 거려라 이놈아. 근데 이놈이 대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다들 시끄러웠지만 이 궁금은 했다는데, 이 유일하게 수화를 알고 있는 사화가 쳐 일어나면서 번역을 시작하는데, 난 그 야, 야바가 이 형님을 보고 우리 부하들한테 너무 잘해주지만 말라고 합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요 따끔하게 혼도 제대로 내주고 그래라고 하네요. 만약 짱쥐니 오늘 웬난고 하느냐 한다면 이 야바가 나서서 이 내리깐다는데요. 그리고 이 혹시 짱쥐니 왕쥐인거 하느냐 한다면 그러면, 네? 그러자 여기서 왜 끊어? 왕쥐인이 궁금해서 올려다 보는데, 내랑 하느냐 하면 뭐? 그러자 아바바! 이 사화가 번역하기를 자기랑은 상관없으니 알아서 해란다. 이러한 똑똑하고 야무진 야바를 봤냐고요. 이 당리창도 이 발떠덕 일어나는데, 야바 말이 100번 맞다. 노랑대가리야, 너 가서 이 내 차량 트렁크에서 5연발 산탄총을 가져와라. 오늘 어나 웬난 거 하느냐 하는가 한번 보자. 네, 칼라대가리 파 150명이 두목인 노랑대가리가 여기에서는 그냥 잔심부름이나 하는 꼴인데, 이 시절에는 이미 5연발 산탄총도 나왔으며 위력 또한 어마어마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평상시 같았더라면 이 웬난이 무조건 말리겠죠. 야야, 이 같은 조직들끼리 그러지 말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짱쥐니 행세는 도를 넘은 지 오래됐었고, 이러다가는 조직이 해체될 위기까지 간 걸 어떡한답니까? 왜 나는 여번에 그 짱쥐니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데, 이 1997년 8월 2일 이 밤 8시쯤이 되자 붕붕 왕왕왕왕 하고 이 밖에 한 차량이 세워지는데, 네, 배기량이 5000cc인 허머 차량의 엔진음은 그 안의 고요함을 확 깨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차에서 내리는 거는 바로 또 그 오른쪽 허리 뒤춤에 리볼버 권총을 척 차고 있고, 왼쪽 허리 뒤춤에는 이 도끼를 꽉 찬 짱쥐니였었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짱쥐는 빨간색 셔츠에 이 검은색 바지를 척 빼입고 있었는데, 역시 폼이 났다고 하는데, 이 아시아 노래방 문을 척 열고 들어서자, 네, 그 안의 분위기는 웬만큼 무거운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사람이 왔는데 반기지도 않냐? 네, 그러면 그냥 갈까? 짱쥐는 아직도 이 거들먹거들먹 거리는 거였었는데, 짱쥐나 앉아라, 여기 왕쥐인도 왔는데 여번 일을 해결해야지. 웬난이 얘기하자 짱쥐는 이 도끼 눈을 부릅뜨고 그 왕쥐인을 째려보면서 딱 그의 곁에 앉았다고 합니다. 네, 짱쥐인 이놈이 총을 쏘고는 뭐가 이리도 당당할까요? 그래 뭐 볼일이란 게 뭔데? 짱쥐는 계속하여 그 왕쥐인의 얼굴 앞에 딱 갖다 대고는 이 째려보면서 걸고 드는데, 그러자 곁에 웬난이 입을 여는데, 짱쥐나 너 왜 그랬냐? 왕쥐인 조직과 우리 조직은 서로 피로 맺은 동맹 사이란 걸 알면서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한테는 이 조직이라는 개념이 없니? 그러자 짱쥐니 도끼 눈은 또 그 웬난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니 뭘 아니? 웬난아, 그 알호즈인지 뭔지 하는 똘마니 놈이 나를 욕하는데 내가 참아야 되니? 아니 웬난아, 니놈은 왜 나만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건데? 그러자 말입니다, 곁에서 왕주인이 이 두 손을 저으면서 말리는데, 됐다
됐어. 이미 다 지난 일인데 뭐 어떡하겠냐. 짱쥔도 뭐 무심결에 실수한 거겠지. 응? 어? 그치 짱쥔아? 갑자기 욱해서 이 충동해서 실수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됐다 그냥. 뭐니 뭐니 해도 우리 형제 사이가 중요한 거지. 왕주인은 지금 뭐 하는 거죠? 그 짱쥔을 위해서 그한테 빠져나가 구멍을 대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때 아 네 쥔거 제가 그만 손에 땀이 너무나도 나서 이 손이 미끄러져서 쐈습니다. 그러니 이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 일도 없겠는데. 하지만 그 짱쥔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뭐? 실수라고. 하차 실수 같은 소리라고 자빠졌네. 실수가 아니다. 그리고 내 뭐 충동한 적도 없고 내는 그놈한테 찾아갈 때부터 그놈을 쏴 죽이려고 찾아간 거다. 그런데 뭐 어쩔건데 지금도 내랑 하느냐 하는 놈이 있으면 내 똑같이 쏠건데? 무엇이라고? 곁에서 누군가 재상을 땅 하고 치면 일어나는데 짱쥔 너 이놈 너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지금 미안하다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아직도 거듭거듭거리고 있어? 짱쥔이 그쪽으로 바라보자. 네, 이게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당리창인가고요? 네, 당리창은 아닌데 당리창은 이제껏 아무런 얘기도 없이 곁에서 담배나 뻑뻑 피워대면서 째려보고만 있는데 이는 바로 그 리한창인 게 아니겠습니까? 뭐가 어쩌고 어째? 네, 그 짱쥔이 눈에는 리한창은 똘만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하는데 조직에서 자기와 외나니 이 같은 등급이 두목이고 저 리한창은 맨날 밥이나 총내는 이 쪼무레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무엇이라고? 어이 리한창이 너 그만 뭐라고? 너야말로 이 잠깐 돌았던 게 맞지? 자 주인공 죄송합니다 함 읊어봐라. 뭐 이놈이 그래도? 이 리한창이 뭐라고 하기 전에 곁에서 또 한 놈이 나섰는데 장준아 너 선을 넘었다. 왜? 네가 엄청 쎄 보이니? 네까짓게 뭐 강바지라도 되고 싶니? 잘하면 너 독립할 수도 있겠다. 네, 요번엔 또 누구였을까요? 이는 다름 아닌 이 왕후고였었다고 하는데 짱쥔이 인식 속에서 이 왕후고와 리한창은 둘 다 꼬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놈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이 둘이 달려들어? 너희네 피레미들이 이 지금 뭐 반란이라도 일으키겠다는 거야? 빡쳐난 짱쥔이 허리 뒤춤에서 이 리볼버 권총을 확 빼들어서 그 왕후고의 머리통에다 갖다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놈이 이제 같은 의형제한테도 권총을 겨누? 당리창이 오염바 산탄총을 확 빼들고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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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와 사화도 이 권총을 빼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정다우의 리딩핑 노랑대가리 다들 권총들을 빼들고 총 내려라 응? 총 내리라고 다들 그 짱쥔을 위협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그 짱쥔이 머리통을 거의 10개의 권총들이 이 조준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거 짱쥔은 권총을 잡은 채로 이 넋이 나가서는 멍해지는데 네, 그 외난과 왕주인을 빼고 모두 다 권총들을 뽑아서 자신을 겨누었으니 말입니다. 이제 그 14년 동안을 이 함께 먹고 함께 싸우던 그 의형제들이 말입니다. 짱쥔은 권총을 잡은 채로 야바, 사화, 왕후고, 리한창 등등 그 조직원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멍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네, 왕년에는 그렇게도 따뜻했었던 이놈들이 눈동자들은 이미 다들 싸늘한 뿐인데 이 짱쥔은 또 그 뒤에 앉아있는 외난을 바라보는데 네, 외난과 왕주인은 그냥 척 앉아서 담배만 뻣뻣 빨고 있었고 뭐 나서서 막지도 않은 게 아니겠습니까? 짱쥔은 한참 동안 이 허탈하게 웃어댔다고 하는데 뭐야 너희들 이거 외나나 너가 내보고 오라고 한 게 바로 이렇게 내한테 홍문연을 준비한 거야? 에? 내 짱쥔이 18살부터 너희들이랑 맨날 함께 먹고 함께 싸며 놀았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결국 이 내 편을 드는 놈은 한 놈도 없네 하하하하 야야 이래갖고 뭘 또 계속해 의형제를 한다니 됐다 다 걷어치우자. 의미 없다. 의미 없어. 오늘부터 너희들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다. 끝. 내 짱쥔은 이제 너희들이랑 안 놀란다. 이어 나가려던 짱쥔이 또 뒤돌아서 한마디 더 하는데. 당리창. 너 이놈 이제 좋겠다 야. 너 처음에 조직에 들어왔을 때부터 내 마음에 안 들었지. 나를 맨날 쫓아내고 내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 맞지 이놈아. 그러자 당리창. 뭐? 너 내 당리창을 뭘로 보니? 내가 그렇게도 속이 좁은 놈으로 봤었니?
탕리창은 오염바 산탄총으로 그 장진을 겨누면서 이 손이 부들부들 떨면서도 이 방아쇠도 못 당겼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탕리창은 진짜로 장진이 말대로 그가 미워서 쫓아내려고 그런 걸까요? 사실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탕리창 이놈은 워낙에 조직이 룰을 매우 중요시하고 크게 보는 놈이잖아요. 하여전에 러방즈가 이 의형제들이 맡고 있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어서 한 칼 해줬지 않았습니까? 탕리창은 원래 이러한 놈인데 그 짱쥔이 계속하여 조직의 룰을 무시하면서 이 어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짱쥔한테 계속하여 얘기를 해줘서 이 짱쥔을 하여금 변하게 해주려고 한 거라는데, 하지만 그 짱쥔이 자그마한 그릇으로 어떻게 탕리창이 넓은 마음을 이해나 하겠냐고요. 됐다마! 내 짱쥔은 오늘부터 독립해서 내절로 조직을 만든다! 다들 알았니? 어디 나중에 누가 더 잘 됐나 두고 보자. 이어 짱쥔이 나가려 하자 웬난히 호통치는데, 짱쥔아 거기 서라, 내 얘기 아직 안 끝났다. 하지만 짱쥔은 됐거든, 이제 너희들이랑 뭐 할 말이 없다. 짱쥔이 계속하여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희놈! 짱쥔이 화들짝 놀라서 뒤돌아보자 웬난히 권총을 잡아들고 그 자신을 조준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아까는 그냥 집 천장에 대고 이 경고사격을 한 거였었는데, 짱쥔아 우리 조직이 뭐 독립 축구 동아리 같니? 너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게? 여기 와서 앉아라. 네, 웬난은 이제야 한계 조직이 두목 노릇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조폭 조직이잖아요. 마음대로 막 나갈 수 있다면 이 다른 놈들을 어떻게 관리나 하겠냐고요. 하지만 그 짱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웬난아 너 지금 나한테 총을 겨눴니? 응? 지금 나 이 짱쥐는 쏘려고 그러는 거니? 너 잊었니? 응? 14년 전에 우리 제일 처음에 문화궁에서 이 양아치 놈들과 싸울 때를 말이다. 그때 누가 너희 곁에서 목숨 걸고 싸웠니? 그리고 너 또 잊었니? 10년 전에 너가 깜빵에서 나와서 이 솜털 공장에서 일할 때 누가 너를 찾았니? 응? 다 내 짱쥐니 오토바이를 타고 찾아가서 너를 끌어내온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너가 내한테 권총을 겨누? 네, 그 14년 동안 맨날 함께 술을 마시고 또 맨날 서로 어깨를 기대면서 싸우고 또 맨날 웃고 떠들어대던 웬난이 권총을 잡고 자신을 겨누면 어떻겠습니까? 짱쥐는 순간 이 눈시울이 붉어났다고 하는데, 그러자 웬난도 이 눈시울이 붉어나면서 권총을 내렸다고 합니다. 짱쥐나 아직 끝이 아니다. 우리 충분히 되돌릴 수 있어. 짱쥐나 왕쥐잉한테 미안하다 딱 네 글자를 얘기하고 이제 조직의 룰을 따르면 된다. 웬난히 얘기하자 짱쥐는 하하하하 하고 아주 미친듯이 울부짖는데, 재미없다 이 네 글자다 이것들아, 우리들이 이 지긋지긋한 인연 여기서 끝이다. 짱쥔이 또 돌아서자, 짱쥔아 너 거기 서라, 안 서면 쏜다 이놈아. 하지만 그 짱쥔은 뭐 듣는 채도 안 하고 계속하여 걸어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웬난히 총을 못 쏠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짱쥔아, 짱쥔 너희놈! 웬난히 애타게 불러댔지만 이 짱쥔은 이제 노래방 문까지 열어제끼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갑자기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그 짱쥔이 움찔하면서 멈춰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 자신이 등을 만져보니 네, 이 새빨간 피가 나오는 게 아니겠냐고요. 그럼 이건 대체 누가 쏜 거였을까요? 탕리창이라고요? 네, 탕리창은 아닌데, 다른 놈들한테는 눈 한번 깜빡 안 하고 마구마구 쏴대는 탕리창 이놈도 그 같은 조직원한테는 못 쏘는 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쪼 웬난일까요? 이러한 경우에 이 권총을 쏠 수 있는 자격은 웬난밖에 없겠는데 웬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린한창이었다고 합니다. 그 조직에서 제일 조용하고 나약했었던 린한창이 말입니다. 또한 그 짱쥔과는 이 제일 처음부터 친했던 린한창이 말이었죠. 린한창과 짱쥔이 원래 친했었고 그때는 짱쥔과 웬난이 이 면목도 몰랐잖아요. 하지만 문화궁에서 놀다가 이 양아치 놈들한테 맞고는 웬난을 찾아가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시작된 건데, 그 짱쥔이 털썩 주저앉자
그제야 이놈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는데 빨리 빨리 병원으로 옮기자 빨리. 이 짱주인을 차에 싣고 이 차량 세대로 병원으로 겁나 달리는데 말입니다. 이 갑자기 제일 앞에서 짱주인을 이송하던 차량이 오른쪽 방향등을 껌뻑껌뻑 거리면서 길 옆에 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뒤에서 따라가던 차량들도 그 뒤에 멈추고는 이 다들 부랴부랴 달려오는데 왜 빨리 병원으로 가지 않고? 어? 네, 왜냐면 그 짱주인이 숨을 거둔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총알이 그놈이 대동맥을 꿰뚫어서 그 콸콸 나오는 출혈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죽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짱주인은 1997년 8월 2일 밤에 이 아시아 노래방 문어구에서 총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에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뒷일은 어떻게 처리하죠? 이 뒷일은 당리창이 나서서 혼자서 어디다가 묻었다고 합니다. 그 야바나 사화도 데려가지 않고 혼자서 말입니다. 하여 그 짱주인이 도대체 어디에 묻혔는지는 짱주인이 가족들 뿐만 아니라 그 쪼웨난도 몰랐다고 합니다. 짱주인이 죽고 조직에서는 이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리한창이 변했다는 겁니다. 사실 리한창은 그 짱주인을 죽일 생각은 없었고 그냥 따끔하게 혼을 내서 이 조직이 질서를 잡으려고 한 건데, 하지만 대동맥에 맞출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린한창은 원래 이 사진에처럼 맨날 헤시시 웃으면서 다니는 제일 조용한 놈이었었는데 그 짱주인을 죽인 이후로부터는 냉혈 인간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신이 제일 친했던 의형제까지 죽인 이상 이제 그 누굴 못 죽이겠습니까. 그렇게 린한창이 냉혈 인간으로 된 것도 큰일인데 그보다 더 큰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류수왕이 이 조직을 떠났다는 사실 말입니다. 류수왕과 짱주인이 맨날 제일 티격태격 싸우고 했었지만 그래도 제일 친했으니 말이었죠. 류수왕은 아예 하얼빈을 떠나서 남쪽의 광저우시로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또 마지막에 남은 에피소드를 얘기 드리자면요, 전하는 얘기에 의하면 이 마지막에 그 짱주인을 병원으로 옮기는 차량 안에서 이 짱주인 이놈은 계속해 미친듯이 울부짖었다고 하는데, 그 자신이 평생 동안 제일 후회되는 게 바로 조폭길에 들어선 거라고 말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번에 살아남아도 무조건 조직을 떠나겠다고 울부짖었다는데 결국 짱주인은 그렇게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죽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강호인데 강호의 발을 담그는 순간부터 이러한 결말은 이미 다 정해지는 거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종일 TV를 시청하시는 사회 초년생 분들이 계시면 절대로 강호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야기는 그냥 강호 이야기로 즐기고 그 시궁창 같은 비열한 바닥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